문 선장은 평소대로 레이더를 점검했다. 전방 8km 이내에 모든 선박대를 확인한다. 오전 6시 40분경 드라이에이스는 진도 관제센터 관할 구역에 들어섰다. 진도 VTS 올라있습니다. 드라이에이스 진도 VTS 가능하십니까? 리포트 라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출항지 대산입니다. 목적지 울산입니다.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 좌회전 코스인 맹골수도 입구에 도착했다. 이때 한 선박이 오른쪽에서 추월해갔다. 그것은 여객선이었다. 곧이어 화물선이 다가왔다. 문 선장은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해 화물선의 이름을 알아냈다. 선주, this is Dolores. 예, 선주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 자연대장 부탁합니다. 맹골 수도 내에 두 섬 사이를 빠져나왔을 때 문 선장은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오른쪽 전방 한 선박이 섬에 바짝 붙어 급회전을 하고 있다. 그 선박이 드라이에이스 쪽으로 달려올 수도 있었다. 선박과의 교신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해당 선박의 AIS는 꺼져 있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 선박을 계속 주시했다. 잠시 후. 아, 드라이스, 드라이스, 진도라고 있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선 오른전방 2.1마일의 세월호 여기서 지금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선 구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명구조 부탁하겠습니다. 관제사가 알려준 위치에는 세월호 AIS가 보이지 않았다. 문 선장은 직관적으로 조금 전 급회전했던 이름모를 선박 쪽으로 항로를 잡았다. 스타워드 텐! 점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안 하나 본선이 점에 롱사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주위에서 선회하면서 탈출자 있으면 인명구조 하겠습니다. 상황은 심각했다. 충돌 위험 때문에 세월호에 직접 접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승객들이 탈출해 헤엄쳐 나와야만 구조가 가능했다. 그러나 여객선 선원들은 해경만 찾았다. 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잠시 발표합니다. 여기 세월호입니다. 해경 오는데 구조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라이플이라도 그 착용시키셔서 그 탈출 시키십시오. 지금 탈출을 시키면은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맨몸으로 하지 마시고 그 라이플이라도 착용시키셔서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 그러나 기다려도 여객선 선원들은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다.
해경이 왔다. 이상했다. 구조 지휘 함정은 승객들을 향해 탈출 방송도 하지 않았다. 해경의 첫 구조 조치는 선원들 구조였다. 승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조타실로의 접안은 해상 구조의 상식에 어긋났다. 진도 관제센터. 정확한 위치가 몇 동입니까? 몇 분입니까? 구조에 참여하려는 민간 선박들에게 계속 엉뚱한 위치를 알려줬다. 34도 10분, 125도 57분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배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들물에 현재 위치가 34도 11.4분, 125도 57.3분입니다. 어선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자연출구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승객들은 필사적으로 우변 쪽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결국 우연 출구마저 물에 잠겼다. 아무도 구조를 안 하고 있어. 한 명 더 들어갔어. 우리 딸 아직 안 나왔어.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부가 되게 구조를 잘못해서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 정도 정보가 다였어요. 김 감독은 평소 안면이 있던 김 교수의 연락을 받았다. 특별법의 제정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개인. 김 교수는 그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중 홍보 영상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나는 세월호 영상을 만들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 어린 유가족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아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못 만들겠어요.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팀원들 같이 의논을 해서 야, 두 달 안에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세월호 문제를 널리 알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다큐팀은 보도된 언론 자료만으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유가족 다 함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다 구조 문제. 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침몰과 침몰의 원인과 구조를 안 한 이유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때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영상을 만들자. 다큐팀은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부터 검토했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다. 정규 항로를 따라 다음 날 아침 전남 진도의 맹골수도 입구에 닿았다. 오전 8시 30분경 좌회전 코스에 두 섬 사이를 지나 8시 50분경 병풍도 옆 우회전 코스로 들어섰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우회전을 하려던 그때 선박이 급회전을 하며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배가 기울자 컨테이너와 화물들마저 같은 방향으로 쏠렸고
그 기울기를 가중시켰다. 급격한 우회전에서 시작된 단순 사고.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아, 물증이 있더라고요. 그 물증이 뭐였냐면 AIS 항적도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물증이었어요. AIS 그래서 굉장히 막 선박의 특수 장비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자동차 모신 분은 다른데 앞에 내비게이션 장비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위치, 속력, 코스 정보를 운전자 개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한다. 선박은 다르다. 각 선박의 운항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내비게이션 정보로는 위치, 속력, 코스. 나침반 정보로는 뱃머리가 향한 각도. 합쳐진 두 시스템의 정보를 외부로 송출한다. 전원만 켜두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이 장비가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바로 AIS다. 선박들은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AIS 데이터를 교환한다. 정부의 해상관제센터 또한 각 선박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해상교통을 관리한다. 세월호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정보를 갖다 정부에서 받아서 저장한 데이터니까 실제 세월호가 보낸 정보를 저장한 거라면 그걸로 사고 원인 분석하는데 하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오게 된 경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도 했죠. 관행과 금기를 넘어서는 언론인 김어준은 세월호 참사 당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가 내놨던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다 이상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항적 기록, AIS라고 하는 항적 기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첫날 새벽부터 하필이면 그날 데이터가 없다, 끊겼다고 하고 사고 당일 새벽까지도 세월호는 AIS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운행했다. 지방관제센터들은 이 정보를 대전에 서버를 둔 정부 통합 전산센터로 전송했다. 그런데 새벽 3시 40분경 갑자기 대전의 데이터 저장이 중단된다. 이 소식은 당일 저녁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다음 날 통합전산센터에서 사라졌던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됐다. 8시 50분대의 AIS 항적도는 목포관제센터에 저장된 자료라 했다. 직진하던 세월호가 90도 이상 급격한 우회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급격한 우회전 구간의 항적을 검토했다. 데이터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구간, 세월호의 AIS는 꺼져 있었다 추정된다. 종종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제 위치를 숨기려 AIS를 끄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는 왜? 만약에 일부러 껐다면 이 배가 곧 침몰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껐느냐?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침몰하는 과정의 궤적을 숨기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죠. 한국 언론이 정부 발표를 앞다퉈 보도하는 동안 CNN 폴라 기자는 첫 번째 구조선 드라이스 선장을 찾아갔다.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The ship's tracking system,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was off, he says. Moon wonders if... 그러나 5일 후, 정부는 AIS가 꺼져 있었다고 문 선장이 증언한 바로 그 구간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데이터 역시 목포 관제센터에 있었다 했다. 같은 곳에서 나온 정보도 어떻게 두 번에 나눠서 첫 번째는 없다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복원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AIS를 껐는데 분명히. 둘라이 선장의 얘기도 그렇고. 끈 AIS 데이터를 정부는 어디서 복원했다는 건가? 이거 만들어낸 건가? 그런 가설들을 조금씩 조금 세우기 시작했죠. 분명히 쏘지 않았으니 없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상한 저항도 있는데, 그래서 조작됐다고 단언하고 싶은데, 조작됐다고 단언할 다른 증거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일 수 있다. 세월호가 지나갔던 좌회전 코스. 서거차도 산 정상에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더는 AIS와는 별개로 선박의 이동 경로를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이 레이더의 세월호 추적 정보가 진도 관제센터로 전송됐다. 이것을 관제 자료라 한다. 이 자료는 참사 두 달 후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AIS가 의심스러웠던 김 감독은 먼저 관제 자료부터 분석했다. 자료 안에서 세월호가 가는 코스대로 계속 변하는 흰색 직선에 주목했다. 이 흰색 직선들이 세월호의 실제 코스 정보였다. 실제로 간 코스 정보라니까, 야, 이거 중요한 정보다. 김 감독은 영상 기술을 활용해 코스의 각도들을 추출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직전 우회전 코스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운항을 한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무슨 졸음운전을 제외하고 왜 지그재그를 하다가 우회전을 시작해? 그건 말이 안 됐죠. 그러나 수사 당시 항해부 선원들은 관제 자료와는 달리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한 번에 우회전만 했을 뿐이라 했다. 정부의 AIS도 선원들의 주장과 일치했다. 계속 똑바로 갔다는 뱃머리 각도들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면 사고가 나고서 그 뒤에 뱃머리 각도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추가로. 기관장 박기호는 갑자기 배가 기울어 긴급히 엔진을 껐다고 진술한다. AIS 항적도에도 선박의 급격한 감속으로 단시간에 급회전이 정지된 상황이 기록돼 있다. 조타수 조준기는 배가 회전을 멈췄을 때 뱃머리가 섬쪽, 즉 병풍도를 향해 있었다고 진술한다. 세월호가 병풍도를 향한 채 조류를 따라 북쪽으로 표류하고 있다. 선원들의 진술이 AIS 항적도와 완벽히 일치한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 조류에 밀려서 위로 올라가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속력 정보가 10노트인 거예요. 아직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완전히 멈춰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속도가 다 줄어들 때까지는 이 방향으로 운동을 계속 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돌려는 힘이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10노트라면 절대 네. 이 정부 항적대로 나올 수 없다. 없죠.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속력 정보 10노트. AIS 항적도와 부합되지 않는 결정적 증거. 정부의 항적도는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결정적인 것만 내가 그 영상으로 찾아서 딱 보여주면 이제 선원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사고 현장을 최초 목격한 두라 에이스의 촬영 영상. CNN이 보도한 세월호는 병풍도를 등지고 표류 중이었다. 그러나 병풍도를 바라보며 표류했다는 정부 AIS. 착시 현상은 아닐까 3D 분석이 필요했다. 그 결과 9시 15분경 세월호 뱃머리는 병풍도 반대쪽인 동쪽 약 110도를 향해 있었다. 속력이 남아있던 세월호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한 바퀴를 돌아 병풍도를 등지게 된 것이다. 그 첫 만남에서 도와줘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도와줘야 했다고 생각했냐면 그런 공학적 접근을 통해서 침몰 과정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정부는 벌써 알았어야죠. 이 값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이 의혹은 밝혀질 수 있겠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실을 감추는 정부. 질문을 멈춘 주류 언론. 의혹은 묻혀질 공산이 크다. 이때 새로운 항적도가 등장한다. 정부의 AIS 항적도. 관제자료. 이어 등장한 세 번째 항적도. 해군 레이더 항적도다. 해군 레이더는 선박의 중심 위치를 추적한다. 그래서 참사 당일 세월호 위치 좌표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놀랍게도 김 감독이 앞서 주목했던 지그재그 항적을 해군 항적도는 확정적으로 드러낸다. 우회전 코스에서 반복된 좌회전들은 매우 급격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사고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가 빠른 맹골수도 입구의 항적이었는데 8시 30분경 세월호가 좌회전 코스를 지나가는 모습이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20분 전부터 이미 급격한 좌회전이 발생했다. 병풍도 주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전부터도 8시 30분경 혹은 그 이전부터도 배가 이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쉽게도 중간 데이터가 없는 두 도막의 데이터가 전부였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레이더 정보는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AIS를 단순 사고의 증거라 했다. 사법부는 AIS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확정했다. 다큐팀은 조사를 마감키로 결정했다. 개인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걸 감당할 수도 없었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려면 더 중요한 자료들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될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불완전한 조사기. 그마저도
유가족들은 절실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기록에 선원들의 기록을 촘촘히 다시 분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과연 사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8시 49분 50분 전후라고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기관장 박기호. 그는 참사 당일 정부 발표와는 다른 사고 시점과 장소를 진술했다. 사고 당시 조타수가 타가 들지 않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협수로 들어가기 막 직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갑자기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면서 좌현 쪽으로 배가 돌아버렸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지 2, 30분 정도 지날 쯤 강원식 일항사가 해경에 조난구조 요청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진술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죠. 그리고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8시 30분 전후로 자신의 경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조기수, 이영재. 엔진 컨트롤룸 안쪽 테이블 옆에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르 떨리면서 배가 회전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벽시계를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었는데 8시 25분은 넘은 것 같았고 30분은 안 돼 보였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다운되고 있었고 기관장님이 브릿지에서 전화했습니다. 이영재는 1, 2의 검찰 처음 진술 과정에서는 분명히 8시 30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8시 50분으로 갑자기 바뀌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시간이 바뀐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좀 이해 안 되죠. 또 손지태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좀 납득될 수 없, 그러니까 납득되기 좀 어려운 사실들이 있었는데. 1등 기관사 손지태. 참사 당일 수사를 받은 후 그가 아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그리고 다음날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렇게 문자 보낸 사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인지할 수 있던 사실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완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날 조사를 받으러 간 목포 해경에서 어디에서 조사를 받으셨나요? 1층 조사기에서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꼭대기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다른 곳에 가서 조사를 받나요? 일반 수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특별한 심리 분석 수사입니다. 그 공간에 두 명이 있었는데 50대 남자가 조사를 받고 더 젊은 남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둘 다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고 시점부터 구조되는 시간까지 5분 단위로 언제인 것 같으냐 계속 물었습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시점이 언제죠? 배가 기울었던 시점이 8시 26분쯤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예. 제가 규칙적으로
벽시계를 보고 기관실에 내려갑니다. 그날도 시간을 확인해보니 8시 26분쯤이었고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1, 2분이 지난 시점에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도 멈췄고 바다 쪽을 보는데 배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관실로 내려가려고 보니 당직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조서에는 다 8시 50분이 사고 시간이라고 손지태의 조서에는 다 그렇게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당시 시계를 봤으니 8시 30분이라는 시간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조사 끝났으니까 읽어보고 지장 찍어요. 사고 시간을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 찍을 수 없습니다. 기관사님, 잠깐 나갑시다. 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8시 30분이 사고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선원들의 진술이 갑자기 8시 50분으로 다 변경되어 있고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인 1등 기관사는 국정원 수사를 받았다고 부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수사받는 과정에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사실은 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쟁점이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조위는 본격적인 조사 1년 만에 해산됐다. 김 총수는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오촌살인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심각했죠. 방송을 끝나고 나서 김 감독이 빠이빠이 하러 왔었죠.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다큐를 만들려고. 내가 얼마 후에 곧 감옥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가면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큐의 끝을 한번 봅시다. 듣자마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해외 영화제나 이런 데 알리고 그러면 결국 국내 언론들도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된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비가 마련된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자료 협조까지 더해졌다. 또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연구한 결과를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김 감독님이 적합하게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초보제. 근데 아예 복잡하지 않아. 가족들이 준 자료 중 세월호 AIS 원문 데이터는 특별했다.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학교 때 배웠던 아스키 코드를 하는 거니까. 이 원문들을 디코딩 프로그램에 넣으면 즉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정부는 이 중 항해 정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면 바로 항적도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은 이 정보로 선박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다. 그러나 김 감독은 디코딩되지 않은 AIS 원문에 주목했다. 그리고 열쇠를 찾았다. 사람도 여자 남자로 나뉜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맨 앞에 1번을 달고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고 3번을 달고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걸 보고 나니까 8시 30분 맹골수도 입구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지? 1번 데이터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순간 3번 데이터가 나타난다. 그런데 AIS의 3번 데이터 출현 시간이 해군 항적도에 급좌회전하는 시점과 일치했다. 야, 이거 3번 메시지가 혹시 급변 침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병풍도 금방을 살펴봤죠. 그렇다. 급회전하는 시점은 여지없이 3번이 나타났다. AIS 기술 전문가를 찾았다. 예상대로였다. 1번은 직진 시 전송하는 일반 메시지다. 3번은 급회전 시 전송하는 특별 메시지다. 특별한 상황들, 급회전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날리는 특별 메시지다. 3번 특별 메시지의 발견, 사고 조사에 새로운 국면이다. 세월호가 언제, 어디서 급회전을 했는지 그 특별한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나 특별 메시지는 속력 변화가 클 때도 전송된다. AIS 속력 경계선 14노트를 통과할 때, 23노트를 통과할 때도 1분간 전송된다. 결국 속력 정보를 알아야 급회전 여부도 확정된다. 김 감독은 AIS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했다. 전문가는 ITU에서 발간한 기술 문서를 소개한다. 기술 문서를 통해 김 감독은 AIS 장비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전송하는가 파악했다. 마침내 속력 정보 또한 알 수 있었다. 뒷자리 4개 코드가 그 열쇠였다. 기계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4개 코드는 기계들끼리 대화가 기록된 무선통신 정보다. 이 코드는 세월호가 1분 단위로 몇 개의 데이터를 전송했는지 보여준다. 14노트 미만의 저속 상태에서 1분에 6번 전송한다. 14노트 이상 일반 상태면 10번, 23노트 이상 고속 항해면 30번. 분당 전송 횟수만 파악하면 세월호의 3단계 속력을 알 수 있다. 다큐팀은 가장 궁금했던 8시 30분경 좌회전 코스부터 분석했다. 8시 17분경 세월호는 정상 속력으로 운항한다. 그런데 순간 속력 경계선 통과 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그리고 14노트 이하로 떨어졌다. 그 후에도 계속 비정상 속력으로 섬 사이로 들어섰다. 그런 상태에서 8시 30분경 갑자기 급회전한다. 특별 메시지냐 일반 메시지냐 그리고 그 내기 코드, 이것을 종합하면 당연히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파악할 가능성이 열린 거죠. 4개 코드를 통한 더 특별한 성과, 데이터 조작을 판정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보는 항해 정보와 4개 코드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예를 들어 속력이 떨어졌는데
정상 속력으로 조작하고자 항해 정보를 수정하면 네 개 코드와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것으로 거짓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세월호 AIS를 판정할 시간이다. 오케이. 그러면 요 구간은 AIS가 꺼져서 없어야 할 데이터인데 정부가 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계어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되겠네. 이 데이터를. 급회전이 진행될 때 속력은 14노트 이상으로 발표돼 있다. 이런 경우 AIS 장비는 특별 메시지를 2초 간격으로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2초 간격으로 날리는 데 있어갖고 두 개 채널을 쓰거든요. A, B 양쪽으로 번갈아서 2초 간격으로 날리려면 한 채널당 4초씩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초 간격으로 예약하고 데이터를 전송했나 이것만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정할 수 있거든요. 다큐팀은 우선 동일한 조건인 15일 밤 인천 팔미도에서 급회전할 때 데이터를 분석해봤다. AIS 규격에 딱 맞는 정상 데이터들이었다. 과연 단순 사고의 핵심 좌표들도 정상일까? 규격에 맞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 사람이 만든 가짜 AIS죠? 이건 AIS 규격에 완전히 어긋나는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AIS가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타임스탬프 및 그 위치가 같은 지점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데이터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분석만 했기 때문에 실제 저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증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석만 해서 해수부에 넘겨주신 거는 이제 알겠고요. 예, 예. 이게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AIS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기계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부터 출항해서 사고까지를 다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완전히. 언제 예약하고 언제 데이터를 전송했는가를 하나 찾아서 정리해가면서 계산을 하면서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달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졌는데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476명이 세월호에 승선했다. 승객의 다수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들. 안개로 평소보다 늦은 밤 9시에 출항했다. 부두를 빠져나와 방향전환을 하자 특별 메시지가 나타났다. 인천대교를 지나 속력을 높였다. 속력 변환 특별 메시지가 나타나고 14노트 이상이 됐다. 정상적인 항해였다. 끝까지 그랬어야 했다. 팔미도에서 방향 전환을 하자 특별 메시지가 나타났다. 선 내에서 림보 게임을 할 만큼 선박은 안정적이었다.
12시 현재 이상 없다. 새벽 1시 50분경 군산 앞바다 첫 사건이 발생한다. 속력이 23노트를 넘어섰다. 순조류의 영향이 아니라면 선원들이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린 것이다. 급회전 특별 메시지가 출현했다. 곧바로 속력도 떨어졌다. 그 무렵 선박에 이상을 느낀 생존자가 있었다. 그래 다시 선실에 들어왔어요. 예. MBC로 음악 듣고 뭐 TV 보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좌측으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쓰더라고요. 사람이 15도로 확 가면 틀리면서 쓰레기통하고 캔 저쪽으로 다 가서 다 나뒹굴어졌어요. 나가서 보니까 안개도 별로 없고 바닷물이 호수처럼 잔잔한 거예요. 서익은 씨는 로비로 들어와 GPS 모니터로 위치를 확인했다. 그 다음은 서익은 씨가 경험했던 일은 바로 그 급회전 데이터가 뜬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정부는 동시간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원문의 약 30%를 빼고 나머지만 디코딩에 제출했다. 그 결과 1분에 30번씩 데이터가 전송된 즉 속력이 23노트가 넘었다는 사실이 감춰진다. 대신 속력은 약 17노트로 기재된다. 전송 횟수가 말해주는 속력은 23노트 이상, 정부 발표 속력은 약 17노트. 정부 AIS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다. 조작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속력과 네 개 코드가 말하는 속력의 격차를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격차만큼 세월호는 훨씬 아래쪽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서익은 씨가 이상 징후를 느낀 곳은 어청도 근방으로 추정된다. 혹시 어청도에 아주 바짝 닿아서 무슨 암초 같은 거에 바텀 터치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봤었죠. 하지만 뭐 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추정일 뿐이고. 이 무렵 대전 서버에 데이터 저장이 중단됐다. 그 후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속력이 14노트 이하로 떨어졌다. 세월호 속력이 비정상이었던 건 이미 새벽부터였다. 선원들은 정상 속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AIS 또한 정상 속력으로 발표됐다. 이건 평균 속력 맞추기다. 느려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빨라진 곳을 깎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새벽 5시경 속력이 다시 올라갔다. 또 다시 느려졌다. 이런 패턴이 반복됐다. 속력이 떨어졌던 아침 6시경 김도영 씨는 갑판으로 나갔다. 그는 두 달 전에도 세월호에 탑승했기 때문에 이날 선박 운항이 비정상임을 느꼈다. 예, 그 전날 저 안개가 많이 꼈고요. 배가 좀 출항한다 만다 이렇게 말이 있어갖고 그날은 언제쯤 도착할까 하고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력을 내는가 싶어서요.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먹물 같은 게 막 흙물이 올라오더라고요. 회한 그 갯벌물이요. 그래서 아, 바다가 깊지 않구나.
그렇게만 느꼈고요. 그다음에 속력을 보니까 뭐 빨리 내는 그 배가 달리는 기분이 아니라 물에 떠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아, 이렇게 갈다가는 너무 늦겠는데 사람이 좀 뭐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경보하는 수준 정도 늘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한 3분의 1 이 정도로 간다랄까요? 3, 4분의 1 정도래요. 아침 7시경 세월호는 다도해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약 30분 동안 특별 메시지가 대량으로 출현한다.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 왜? 누구?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요새 어때요? 예. 잘 돼가고 있어요. 조사 하느라고. 이번에. 안녕하세요. 예. 예. 저기, 우리 그때 얘기했던 그 영상, 그 아이들 영상, 그것 때문에. 그 정확하게 시간 아는 사람입니다. 배가 기울은 걸 느낀 시간. 생존학생 당시 75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극심한 그 불안함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연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연수원에서 아이들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 진실규명에 있어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좀 막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죠? 7시. 제가 한 사람만 얘기해요. 일단 목소리가 남자애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몇 시? 7시요. 7시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갑자기 훅 길어졌을 때가 있었다고 해서 한 번. 그때가 몇 시쯤인 줄 아냐? 7시에서 7시 반 사이. 7시에서 7시 반 사이.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 증언을 종합하니 우이도와 매물도를 지나가는 시간대다. 흔들리거나 콱 부딪히거나 자동차라든가. 다큐팀은 세월호 CCTV에서 아침 7시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인양된 CCTV 영상 속력 파악이 가능한 채널의 데이터는 거의 없었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운 시각, 그보다 훨씬 이전 시간대의 데이터조차 없었다. CCTV 전원이 꺼졌던 것일까? 실제로는 훨씬 이후 시간에도 세월호 선내에서는 이 CCTV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이제 이게 CCTV 이게 내 눈 앞에 있었다 했냐 바로 이게 9시 한 40분경에서 그 정도 봤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 어디가 어디에 계시나 이제 그걸 보려고 CCTV 봤는데 저희 아버님 쪽은 안 보이더라고 거의. 그러면 화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기록 장치도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장 작동되고 작동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CCTV가 의심스럽더라도 그 안에서 남겨진 어떤 단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부 뒤져본 거죠. 마침내 세계 채널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했다. 4층 놀란 학생들, 3층 갑판으로 뛰어나온 붉은 점퍼 승객. 이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뱃머리 왼쪽. 깜짝 놀라 일어난 승객의 위치도 뱃머리 왼쪽이다. 뱃머리 왼쪽에서 소리가 났거나 진동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나 진동은 어떤 물체가 움직여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 뱃머리 왼쪽에 이상이 있었다. 8시 초반 섬에 접근하자 다시 속력이 떨어졌다. 그런 상태로 좌회전 코스에 들어섰다.
두세 사람이 이제 푸고 있었죠. 밥을 이제 배식을 받고 있었고, 내가 식판을 들었을 때 배에 이제 이상 감지를 한 거죠. 김병규 씨는 3층 식당에서 선박 뒤쪽을 향해 서 있었다. 앞바닥이 휘청? 오른쪽 휘청. 김병규 씨의 오른편, 즉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 다음 왼쪽으로 또 바로 잡았죠. 밥을 푸고 이제 다음 칸으로 이제 그게 반찬을 담으러 가는 찰나인지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한 번 똑같이 반복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했죠. 이 배가 왜 이래?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질문에 의문이 생긴다. 이곳은 좌회전 코스다. 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한다. 보통 이제 변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배 외반 경사에 의해서 이제 배가 기울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물리 법칙에 맞는 것인데. 좌회전하면 오른쪽으로 기우는 물리 법칙.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일이다. 왼쪽으로 변침을 했는데 배가 왼쪽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 법칙상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관실 컨트롤룸 오른쪽 벽에 냉장고가 결박돼 있었는데 좌현 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배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다가 진동이 있더니 바로 배가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갑자기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면서 좌현 쪽으로 배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좌변침 구간에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 만한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냉장고가 순간적인 물리적 힘의 작용에 의해서 확 쏠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갑자기 급정거하는 것처럼 속도의 변화 혹은 방향의 변화 이런 것이 급속도로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무게중심 뒤쪽에 아래 방향에서 밀어주는 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좌변침하면서 왼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서 무게중심 앞쪽에 상단, 무게중심 상단에서 당겨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상황이 맞다면 외력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좌회전하는 선박이 왼쪽으로 기운다. 선박의 방향전환 장치로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선박을 왼쪽으로 기울인 다른 힘이 있다.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두 섬 사이를 지나자 세월호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중국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런 소리 났죠. 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냐. 그냥 그렇게 그때 한 10도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배가 왜 그래죠 하면서 그냥 파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TV를 봤습니다. 교무실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전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기억합니다.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배가 심하게 출렁이고 있대요. 학부모 전화를 받은 비슷한 시점에 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배가 많이 출렁거려요. 그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섬 병풍도가 보인다. 세월호는 속력을 높였다. 선에 접근하자 또 속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급회전 특별 메시지 발생. 이제 누워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데 이제 막 왁자 찌꺼? 찌꺼렇게 봤는데 프링글스톰이 막 제가 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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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뚜껑 없고 정 원통형이었다면 문에서 방금까지 굴러갔을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지 했는데 아마 배가 기울어서라서 라고 애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길래 이게 뭐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분 뒤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바로 기도했어요. 마지막 순간 속력은 14노트 이하였다. 최은수 씨는 3층 오른쪽 갑판에서 마지막 순간을 경험했다. 몸이 어느 쪽으로, 배와 함께 어느 쪽으로 회전했습니까? 배가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렇게 회전했어요. 휙 돌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휙 돌려버렸어요. 갑자기 키브레이크를 잡는다 할까요, 차를?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돌면서 우연히 들리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뭐 부딪혔구나. 제가 여기쯤 타고 있었거든요. 자리를 여기쯤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배가 갑자기 이렇게 들리면서 여기를 뭘로 쳤는지 들리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냥 감아서 이렇게 풀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단지 이렇게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방향인데 틀림없이 가는 거를 스톱을 시키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뒤로. 그래서 이 사람들 대각선을 저한테 날라왔어요. 저희들. 날라온 사람들이. 8시 30분경 좌회전 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은 마지막 순간에도 반복됐다. 일단 제 지식 범위 안에서는 외력 말고는 설명법이었겠네요. 네. 배 후미를 외력이 밀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계속 세월호를 반복적으로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월호가 인양됐을 때 배를 기울일 정도의 선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단서를 얻었잖아요. 뱃머리 왼쪽에서 뭔가 소리나 진동이 났다라는 단서하고도 일치하고. 틀림없이 가는 거를 스톱을 시키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뒤로. 뱃머리 왼쪽을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잡아당겼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가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큐팀은 사고 현장을 찾았다. 그 맹골수도 입구에서 아무리 봐도 역시 망망대해밖에 없으니까 해군 흔적을 따라서 세월호의 마지막 섬 병풍도로 가봤다.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병풍도 옆에서 좌초가 되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은 두라에이스의 문 선장님이 유일하다.
그분은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를 혹시 목격하지 않으셨을까? This is dangerous. This water. Yeah, yeah. This is very strong current. 문 선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원치 않았다. 다큐팀은 문 선장의 언론 인터뷰를 정밀하게 검토했다. 쓱 스쳐 지나가는 CNN 보도 속에서 선장님이 세월호가 회전했던 지점을 그리고 침몰 지점을 갖다 해도에다 표시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Off, he says. Moon wanders if the ship. 두 지점을 해도에 그대로 옮겼다. 그런데 문 선장이 레이더로 목격한 세월호 급회전 위치는 정부 AIS 항적도와 달랐다. 정부 AIS보다 약 750m, 해군 레이더보다 약 500m나 병풍도에 가까웠다. 데이터마다 다른 기록. 다큐팀은 혼란스러웠다. 처음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선장님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9시 47분경 사고 현장에서 문 선장이 불러주던 세월호 위치를 알게 됐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 배가 지금 계속 왼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들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125도 57.3분입니다. 그 좌표는 문 선장이 목격한 세월호 회전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표류해서 올라가면 도달하는 위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좌표를 발견한다. 두라의 에이스가 세월호에 접근하던 9시 16분경 목포 해경이 해경 문자 시스템을 통해 제주 해경에게 알려준 세월호 좌표였다. 이 좌표 역시 문 선장이 목격한 회전 지점과 교신 기록 지점 사이에 위치한다. 진도 관제 센터가 상부에 보고한 좌표도 찾았다. 9시경 세월호의 위치였다. 마찬가지였다. 문 선장이 목격한 회전 지점과 교신 기록 지점 사이에 위치했다. 이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큐팀은 궁금했다. 회전 지점처럼 침몰 지점도 정부 발표와 다를까? 정부 레이더, 그러니까 진도 관제센터에서 잡은 세월호의 침몰 지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나도 그렇고. 진도 VTS 관제 자료를 확인했다. 이 자료는 가족협의회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 두었다. 관제 자료에서 10시 35분경에 세월호 침몰 지점을 확인했다. 침몰 지점도 문 선장이 기록한 위치와 달랐다. 침몰 지점 간 회전 지점 간 거리 차이가 거의 같았다. 세월호의 진짜 침몰 지점은 어디일까? 4월 16일 10시 20분경 세월호는 선체가 뒤집히며 배 뒤쪽이 해저에 박혔다. 그 자리에서 3일간 머물다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했다. 다큐팀은 특조위에 세월호 침몰 지점의 좌표를 요청했다. 정밀한 위치 좌표가 도착했다. 문 선장이 해도에 표시한 침몰 위치였다. 문 선장이 맞았다. 그럼 결국 둘라 선장님이 본 회전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서 침몰한 항적 전체를 750m 끌어올린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한 거죠.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 회전했을 가능성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문예식 선장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 했다. 인터뷰가 성사됐다. 선장님이 CNN 기자한테 해도에 표시해줬던 세월호 좌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것을 해도에 표시하신 건가요? 아니죠. 세월호 근처에 구조활동을 하는 당시에 그 위치를 메모해뒀던 것입니다.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셨을 때 둘라에이스와 세월호의 거리는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약 거리는 한 4마일 정도였었고요. 저희들이 연안을 항해할 때 수도를 통과할 때는 레이더를 한 3마일 정도의 세팅을 시켜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심 위치를 1.5마일 후방에 두고 봤으니까 상단에 세월호가 컨택돼서 한 4마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뜻밖의 증언이었다. 정부 자료에는 약 11km나 떨어진 곳에서 두라에이스가 세월호 회전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선장은 이보다 가까운 약 7km 떨어진 위치에서 세월호가 회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두라에이스 항로와 교차돼서 충돌 위험 때문에 주시했다는 인터뷰가 기억났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 큰 사항이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레이더, AIS, 거의 CCTV까지 다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생존자들을 만나야 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세월호 뒤편의 풍경을 확인해야 했다. 화물기사 양보성 씨. 그는 아침을 먹고 배 뒤편에서 경치를 감상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경험했다. 바로 출입구 앞에 그 기사들 휴게실이 있어요. 작만하게. 문이 이쪽에 있으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신발 벗는 데고 저는 이렇게 앉아서 저쪽을 보면 담배 피운 거죠. 이렇게 문, 바로 여기가 문이 있으니까. 이제 바깥쪽 풍경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보였겠네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로. 그때 보셨을 때 풍경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 섬 정확한 섬은 이름 모르고 멀리 섬이 두 개 정도 있고 둘 다 멀어요. 그 같은 선상에 저 눈으로는 같은 선상에 보였어요. 빙문 앞에 배가 하나 짜그만하게 보였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배는 저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뭐 하물선은 딱 알아요. 우리가 배를 자주 타니까 유도선 같은은 브릿지만 달랑 있지 그냥 앞에 선수나 가운데는 가만 수평이거든요. 브릿지만 달랑 달려 있지. 그걸 보시고서 사고는 언제 난 겁니까? 바로는 바로죠. 바로. 바로. 양보성 씨 시야각은 왼쪽 문틀과 둥근 환풍장치에 막혀 제한된다. 정부 자료가 맞다면 시야에 선만 가득 차야 한다. 두라에이스가 문선장이 증언한 위치로 내려오고 세월호도 문선장이 목격한 회전 위치로 내려와야 비로소 그가 이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문선장이 맞았다. 승객 김병규 씨. 좌회전 코스에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증언한 바 있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직전 아내와 함께 왼쪽 갑판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정부 자료가 맞다면 그의 시야도 왼쪽 벽과 계단에 막혀 섬들만 보여야 한다. 화물선을 보셨나요? 봤죠. 더 멀리. 아, 그 사고 전에?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그렇죠, 사고 전. 사모님과 함께 나왔을 때? 네, 나왔을 때 멀리 이렇게 보면 섬들도 군데군데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면은 내려가는 쪽이잖아요. 네, 내려가는 쪽이죠. 걔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100% 이겁니다, 이거. 화물선. 이렇게 가는 모습. 바닥이 낮았죠? 네. 예. 네. 많이 낮았죠. 2번은 절대 아니었어요. 예,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예. 완전 측면이 아닌 조금 삐뚤어진 측면이랄까? 비스듬한 측면. 김병규 씨의 증언도 동일하다. 두라에이스가 문선장이 증언한 위치로 내려오고 세월호도 문선장이 목격한 회전 위치로 내려와야만
두라에이스의 오른쪽 측면을 비스듬히 볼 수 있다. 또 문선장이 맞았다. 다큐팀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모든 항적 자료들이 가짜라는 가설을 세운다. 세월호를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올린 거야. 남은 의문은 왜 두라에이스의 위치까지 옮겨졌는가? 요 거리 750m를 표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10분 정도? 해답은 10분에 있었다. 세월호 위치만 10분 거리만큼 끌어올리면 두라에이스가 10분 일찍 세월호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두라에이스 위치까지 10분 거리만큼 옮겨야 했던 것이다. 문선장의 기록이 없었다면, 생존자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세월호의 진짜 급해진 위치는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750m면 뭐 그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미스터리네. 세월호가 섬 가까이에서 돌았다는 걸 감췄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병풍도에 바짝 붙어서 회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냐를 알아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밤에 문득 해군 레이더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내가 해군 레이더에서 믿을 수 없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섬에서 먼 위치만 못 믿을 뿐이다. 해군 항적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 섬으로부터의 거리는 문선장의 기록과 다르지만 특별 메시지와 급회전 항적이 일치하고 급차회전을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지그재그하는 형태는 사실일 수 있다. 문선장님이 목격한 실제 회전 지점으로 한번 끌어내려 봐야겠다. 급좌회전 지점들이 해저 지형과 일치했다. 소름이 끼치면서 8시 30분. 8시 30분경의 항적을 해도 위에 그대로 겹쳐봤다. 뱃머리 왼쪽을 잡아당긴 힘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해저 융기부는 세월호와 부딪힐 만큼 솟아있지 않았다. 이건 배에서 뭔가를 내린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휙 돌려버렸어요. 틀림없이 가는 거를 스톱을 시키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뒤로 당겨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뭔가 중간 매개물을 내리면 해저 지형이 뱃머리 왼쪽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기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도달한 거죠. 김 감독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트라이스 문선장의 촬영 사진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앵커. 오른쪽 앵커는 보이고 왼쪽 앵커는 안 보인다. 선체가 흰색이어서 검은 색상의 앵커는 또렷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왜 왼쪽 앵커가 안 보이는 걸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지금 앵커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거나 그게 아니면 앵커가 해저 지형과 막 마찰을 하면서 페인트가 대부분 벗겨지고 깎여서 지금 회색의 배경과
배경 위에서 잘 안 보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여하간 결론은 왼쪽 앵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큐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정밀 해저 지형도를 구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청색, 낮은 곳은 녹색, 같은 수심은 흰색 선들로 표시되어 있다. 그 위에 세월호가 움직이는 모습을 겹쳐봤다. 해저융기부, 하얀 선과 부딪힐 때마다 항로가 꺾였다. 세 번째, 네 번째, 급좌회전 지점은 해저 산출기 두 개와 완전히 일치했다. 소름을 쫙 끼쳤고, 그때. 김 감독이 알고 있던 조각들은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조각들이 그렇게 맞춰질 줄 몰랐어요. 누가 도와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영감을 준 그건 저는 이런 표현이나 뭐 이런 발상을 싫어하는데 그건 뭐 아이들이 아닐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선망 같은 영감이 본인이 2년간 축적했던 데이터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빵 터진 거죠. 사실 이 영화는 그때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나머지는 그것을 입증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것도 오래 걸렸지만.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진행했다. 앵커들은 이미 잘려 있었다. 자른 다음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르기 전에 연락이 가든지 그럼 우리가 가서 막지. 근데 해수부는 인양 작업에 방해가 돼서 잘랐다며 보관 중인 앵커를 공개했다. 가족들과 특조위는 양쪽 앵커의 차이를 찾지 못했다. 이게 세월호 앵커라고 누가 지금 어떻게 장담을 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구해가지고, 예, 감독님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얘기를. 예. 유가족이 가져온 자료는 세월호의 선명한 앵커 사진이다. 세월호는 참사 두 달 전 선박 전체를 도색했다. 출항 전 사진에서도 검은색 페인트로 도색된 양쪽 앵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고 후 세월호 왼쪽 앵커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는 마모됐으며 붉은 녹까지 선명하다. 이 현상은 앵커가 해저 지형과 마찰해 도색이 벗겨지고 바닷물에 노출된 금속이 공기와 만나 생성되는 급속한 산화 현상이다. 붉은 녹은 통상 노출 1시간 후부터 발생된다. 왼쪽 앵커는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세월호가 인양됐다. 적재됐던 차량들 속에서 블랙박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직접 세척액을 들고 뛰며 블랙박스 복원에 기대를 걸었다. 블랙박스 차량들이 적재됐던 세월호 2층 공간. 그중 5대의 차량부터 세월호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이 복원됐다. 그런데 영상에 기록된 시간이 제각각이라 배가 기울 때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다큐팀에 영상의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다큐팀은 물리학자와 함께
물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러다 1번과 2번 차량이 동일한 붉은색 레카차를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1번 블랙박스는 레카차가 넘어지는 모습이 정면으로 보였고 2번은 레카차가 넘어지는 뒷모습이 보였다. 두 영상에서 레카차가 넘어지는 시점을 맞춘다. 바로 물리적 동기화 방식이다. 이로써 1, 2번 블랙박스 영상 4개의 순서가 맞춰졌다. 2, 3번은 동일한 제주 화물차를 앞뒤에서 촬영했다. 그런데 난관이 있었다. 2번에선 벽에 충돌하는 화물차가 명확했지만 3번에선 승용차 너머에 있는 화물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세월호 화물칸 CCTV를 확인했다. 제주 화물차 적재함에 흰색 빗살무늬 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3번에서 빗살무늬 창살을 찾았다. 흐릿하지만 창살이 왼쪽 벽으로 급격히 움직이는 순간이 확인됐다. 이렇게 화물차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찾은 것이다. 다음은 3, 4번. 동일 물체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4번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3번은 소리는 없지만 물체들이 날아와 부딪히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은 물체가 벽과 승용차에 부딪히고 녹색 통이 벽에 부딪혔다. 이 장면들과 일치하는 소리를 4번에서 찾았다. 검은 물체가 부딪히는 두 번의 소리. 녹색 통이 요동치는 소리. 장면과 소리를 동기화시키는데 성공했다. 마지막 4, 5번은 동일한 SUV를 앞뒤에서 촬영했다. 5번은 카렌스가 밀리는 모습이 정면에서 잘 보였다. 4번에선 뒷모습 일부만 보였다. 이렇게 카렌스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는 것으로 모든 재배열이 마무리됐다. 드디어 세월호의 마지막 순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영상에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됐다. 기둥에 매달려 길게 늘어진 올가미. 공중에 매달린 물체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선체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영상이 시작되자 올가미는 10도에서 15도로 기울었다. 그리고 7초 뒤 1초 만에 45도 이상 기울었다. 공중에 매달린 물체들이 사선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세월호 바닥이 그만큼 기울었다는 것이다. 현재 45도로 기울어진 상태인데 레카차가 쓰러진 것을 제외하면 차량들은 제자리에 있다. 차량들은 이제야 배가 기울어진 쪽을 향해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45도로 기울이게 한 힘은 뭐냐가 결국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는 아니죠. 그러나 정부는 급격한 우회전에 따른 화물 쏠림이 배를 기울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 시나리오대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 배가 있죠. 배가 어느 정도 조금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화물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화물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한 다음에 뭐 어떤 거는 벽에 붙고요. 그 다음에 배가
그것 때문에 기울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배가 회전을, 배가 기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특조위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8도에서 35도 이상으로 기우는데 약 30초 이상이 걸린다. 그만큼 천천히 기울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카메라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이 외부에서 어떤 힘이라든가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큐팀은 앵커 사용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뒀다. 앵커가 끌어당기겠다면 아주 급하게 왼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배에 물리적 증거들이 남게 된다. 다큐팀은 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근데 가장 적당한 화물을 발견했는데 선수 쪽에 있는 컨테이너들. 선수 컨테이너는 규격이 동일했고 36톤까지 견디는 단단한 고박장치에 끼워져서 적재됐다. 정부 주장대로 배가 우회전을 하면서 기울어졌다면 컨테이너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만약 앵커가 당겼다면 뱃머리 왼쪽 컨테이너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실험으로 쉽게 확인된다. 우회전 시 배열과 명확히 다르다. 세월호 컨테이너들은 어땠을까? 이 장면은 참사 당일 전 국민이 목격했다. 앞으로 튀어나간 컨테이너는 노란색 분리대와 부딪혀 접촉면이 휘어지기까지 했다. 이게 이렇게 휘어있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수면이 여기라고 하여도 얘가 네. 이 각도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딪힌 게 맞네요.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그 버스가 갑자기 급감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이걸 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배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들은 좀 더 앞으로 가려는 힘을 받겠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요. 운동 상태를. 반면에 이제 우연 쪽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그렇게 많이 앞으로 안 가 있죠. 우연 쪽에 속도가 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컨테이너가 많이 앞으로 안 튀어나옵니다. 좌연 쪽의 속도가 빨리 줄어, 속도는 빨리 감소하고 우연 쪽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감소하려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좌연적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죠. 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기울게 하려면 어느 방향에서 힘이 가해져야 되느냐. 좌연이죠. 선수 좌연 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네. 이 힘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요. 제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배에 탔던 안전벨트를 매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마지막 순간. 좌연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 꺼지는 거니까요. 근데 우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연히 이제 들리는 효과랑 이게 그 배 전체를 회전을 해서 발밑이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계셨던 분들은 날아갔을 수도 있고 배 좌연 쪽으로 부딪히거나 그런 움직임을 아마 느끼거나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철골 구조물 막 그런 게 그 기울거나 그러면 막 끼잉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놀래서 일어나서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현진이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잡으러 가던 도중에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그걸 정확히 인쇄했죠. 빼놓고 보더라고. 이랬던 시간조차 없을 때 그냥 배 기준이 하다가 시에 그대로 갑자기 그대로 빠지셨어요. 검사님 그대로 빠지셨다고 그래도 너희들 얘기 하면 배 안 아파. 마지막 순간 강병기 씨는 3층 선수 단실에 누워 있었다. 몸이 바닥에 네. 바닥에서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쭉 밀려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확 넘어가니까 이제 공간이 뜨면서 사람이 뜨면서 확 넘어간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몸이 뜨신 거예요? 네, 바닥에서 몸이 뜬 거죠. 양정원 학생은 4층 오른편에 있었다. 복도를 통과해서 맞은편 방 벽에 부딪혔다. 몸을 앞으로 안 날아가려고 본능적으로 숙였는데 그럼에도 진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몸이 뒤로 제껴져서 그대로 날아갔어. 발이 공중에 붕 뜨고? 네, 발. 그러니까 날아갔다는 게 진짜 온몸이 다 공중에 떠서 발도 바닥에서 떨어지고 그 상태로 공중에 떠서 날아가서 부딪혔어요. 공중으로 붕 날아왔을 때 대략 발이 그 경사면하고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0cm, 20cm 뭐.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부딪혔을 때는 아마 30cm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문은 다 통과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제가 위쪽에 부딪혔거든요. 위쪽에 부딪힌 다음에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쭉 복도를 통과해서 날아간 다음에 그 부딪힌 자리가 방의 위쪽. 네, 위쪽이. 그러니까 위쪽에 떨어진 천장이, 다음에. 네, 천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 위쪽에 쿵 부딪혔다가 떨어졌어요. 아, 진짜 날아갔네. 네. 와. 세월호는 왜 침몰했을까? 군산 어청도 우이도와 매물도 맹골수도 있고 병풍도 이런 현상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침몰 원인. 왼쪽 앵커 다큐팀의 결론이다. 세월호에 관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의 질문에 이 영화를 답으로 내놓고 싶어요. 3년간 꾸역꾸역 들여다본 바로는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 이 가설이 옳지 않다면 얼마든지 반론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반론과 이 가설이 부딪히는 와중에 새로운 진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덮을 수는 없는 사건 아니냐. 저는 그게 제 나름의 애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국정원이 세월호와 아주 특수한 관계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건 솔직히 확신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의 마지막 단추는 국정원일 수밖에 없다. 저들이 어느 선까지는 내주고 자, 이제 진상규명 다 됐지? 하는 게 진상규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아, 이 정도면 진상규명 됐어. 할 때까지 또 맨날 또 싸워가지고 또 85%까지 또 만들어놓고 하여튼 내 죽기 전까지는 100%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억울해서라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때 그때 비로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싸우는 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진상규명이 됐다고 해서 아이한테 들미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켜주지를 못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한 그대로 막 기상 쳐봐. 가만히 거기 있으라.